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승화 학생을 칭찬합니다. 승화는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우리 랩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왔었지만 영원히 깨지지 않는 현재까지 불멸의 독보적인 그 임팩트 팩터를 자랑하는 논문을 무려 석사를 졸업하면서 낸 아주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두고두고 칭찬받을 만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이 박사 과정을 이어가면서 언제나 연구에 대한 그 진행을 수시로 보고를 요즘에 좀 뜸했네. 요즘에 좀 자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진행 상황들을 열심히 진행을 시키면서 하고 있고요. 동시에 회사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실하고 뛰어나고 성격 좋고 밝은 우리 정승화 학생을 칭찬합니다. 파이팅! 네, 저는 범경을 칭찬합니다. 범경은 제 석사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해온 형이에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연구할 때라든지 지금 회사에서도 그렇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함께해준 형이라서 정말 가족 같은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고마워요. 항상 뭔가 일을 할 때도 항상 도와주고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할 때도 항상 응원이라도 해주시고 밥도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네, 아무튼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 하나하나에서 항상 범경이 함께 도와주시고 힘이 돼주셔가지고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잘 지내보아요. 네, 저는 경민이를 칭찬합니다. 네, 경민이 올해 한해는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 듣기로는 꽤 연차도 이제 경민이가 많이 높아졌고 이제 캐릭터 팀뿐만 아니라 연구실 전체를 많이 이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민이가 이제 또 생각보다 되게 세심하고 사람들을 잘 챙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민이는 칭찬하고 올해는 생각보다 제가 경민이랑 진짜 얘기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내년에는 밥도 많이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민아 밥 먹자. 네, 저는 그 박상훈 박사님을 칭찬합니다. 네, 이번에 그 댄스도 너무 잘하셨고 그 시그래프도 논문이 되셔서 너무 축하드리고 저도 곧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부럽고요. 그리고 상훈이 형을 볼 때마다 느끼지만 그 항상 그 발표할 때 그 PPT를 한 땀 한 땀 만드는 걸 보면 이제 다른 연구실 구성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입생들이 많은 그 영감을 받지 않을까. PPT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네. 저도 그 상훈이 형 PPT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A few moments later. 네, 그래서 저는 상훈이 형을 칭찬합니다. 네, 저는 중교 연구원 혹은 학생을 칭찬합니다. 네. 알고 지낸 지가 아직 1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들어와서 뭐 프로젝트나 연구나 뭐 개발이나 재밌게 하는 것 같고 학구적인 호기심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들어와서도 구성원들이랑 또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 보기 좋고 기회가 된다면 저도 준균의 집에 초대받아서 네, 놀러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저는 박정진 연구원님을 칭찬하려고 합니다. 아직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얘기도 많이 나눠보지 못했지만 그 전에 다른 곳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쌓고 오신 만큼 그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박사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VML이 마음에 드셔서 오래오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정선진 박사과정 학생을 칭찬하겠습니다. 네. 먼저 항상 이제 밝은 모습으로 연구실의 어떤 활기찬 분위기를 주도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제가 처음에 여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연구실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연구실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구하시는 거 굉장히 이제 좋은 연구인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참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잘 연구하셔서 좋은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김성현 학생을 칭찬합니다. 성현이는 쉬지 않고 말을 해준 덕분에 랩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재밌게 재밌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넘치는 연구 열정과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칭찬합니다. 저는 쌤을 칭찬합니다. 쌤은 일단 저한테 홈페이지를 수정해달라고 그 철저하게 제가 홈페이지 관리자였던 시절에 그 철저하게 홈페이지의 내용을 관리를 하는 걸 도와줬고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온 논문의 저작권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썼었는데 그거를 잡아줘서 다행히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더 이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로다가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쌤은 새우를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같이 새우를 먹지 않는 걸로 네. 끝입니다. 하이, I will give compliment about Jibun. Hi, Jibun, you're awesome. You always sit beside me, it's full of energy, very polite. Each time that you come to the lab, you are very kindly, sweet, and all the time I enjoy the time to have a very good collaborator sitting beside me. I'm so lucky. And the other thing is that you always switch to speak to English with me, even when the Koreans are around. So I really appreciate it. The first time that I met you in the lab, it was at the end year party, I think. And you start to speak in English at that end year party. And I always feel so friendly with you. You are so responsible. I saw how much hard you work on your projects. Thanks to be my colleague and collaborator.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과정 학생 이지원입니다. 제가 오늘 칭찬할 사람은 차시현 씨 신입생이십니다. 시현 씨랑은 별로 많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처음에 봤을 때 팀미팅 참여하시려고 이제 저희 그 세미나실에 팀미팅 시간 10분 전에 미리 와서 앉아계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일찍 오실 필요 없다. 시간 딱 맞춰서 오셔도 된다. 라고 해서 시현씨 바로 저기 다빈치 랩에서 이렇게 오는 길인데 그렇게 네, 엄청 성실하신 모습을 보고 네,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팀미팅 때도 이제 다양한 토픽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도 전혀 헤매지 않으시고 굉장히 다 이해를 하시고 흐름도 잘 파악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훌륭한 연구를 하실 분이시지 않을까 해서 저희 연구실에 좋은 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신 모습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칭찬할 친구는 최수진입니다. 수진이는 저랑 같이 이번에 VML에 같이 들어오게 된 신입생인데요. 수진이의 첫인상이 마치 피글렛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알아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꼼꼼하고 야무진 면이 있는 친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수업 같은 거를 놓치거나 뭔가 깜빡하고 있을 때, 랩 세미나 시간을 깜빡하고 있을 때 항상 옆에서 시간도 알려주고 또 야무지게 자기 거 잘 챙기면서도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 다 챙겨준다는 모습이 정말 꼼꼼하고 야무지고 똑똑한 친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수진이를 칭찬합니다. 저는 강철민 선배를 칭찬합니다. 저는 이제 입학 전에 문화기술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문화기술대학원이 다른 과랑 다르게 발표 면접이다 보니까 면접 준비를 할 때 좀 막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발표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막막했는데 아무래도 문화기술대학원이 또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합격 후기 같은 것도 찾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네이버 카페에서 좀 양질의 후기를 발견을 해서 그분께 바로 이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답장만 오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답장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이제 그렇게 도움을 주신 분과 같은 연구실에 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철민 선배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브이하 저. 네, 저는 1년차 석사과정 강철민 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칭찬하게 될 대상은 바로 서영국 선배님이십니다. 네, 서영국 선배님은 저에게 좀 특별한 인연이 있기도 한데요. 사실 제가 첫 이제 VML에 왔었을 때 대면을 했던 첫 선배님이 서영국 선배님이었습니다. 그 리셉션으로 연말 파티 때 이동을 하는데 차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 이제 막 재밌어 보인다, 연구 주제 되게 잘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유도하셨을지 아니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제 첫 그런 모티베이션과 이제 응원으로 좀 용기를 내서 좀 도전을 좀 많이 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랑 지금이랑은 사실 그 지금 연구를 더 잘하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덜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하튼 요는 이제 선배님 덕분에 조금 많이 용기를 가지고 특히 이제 그래픽스와 이제 HCI를 결합을 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포밍을 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가질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야근할 때 뒤에서 들려오는 이제 유쾌한 목소리 덕분에 새벽 12시가 넘었구나 하는 이제 그런 뻐꾸기 같은 그런 소리를 만들어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선배님도 저도 연구 화이팅 하고 네 해피 연말 2021 자 브이바. 저는 이한희 학생을 칭찬합니다. 한희 학생은 모두가 다 알다시피 굉장히 성실하고 이제는 연구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매우 훌륭하며 또 최근만 하더라도 그 과제 관련해서도 엄청 고생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희 학생을 칭찬합니다. 저는 계현 오빠를 칭찬합니다. 계현 오빠랑은 제가 석사 때부터 꽤 오랜 시간을 봤었는데 제가 처음 왔을 당시에 정말 많은 걸 하고 계셨어요. 팀장이시기도 했고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잘 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쁜 가정을 꾸리고 너무 잘 살고 계셔서 여러 가지들을 너무 다 잘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현 오빠를 칭찬합니다. 네, 저는
세동이를 칭찬하고자 합니다. 착하다고 하면은 되게 식상한 칭찬인데 제동이 아는 사람들은 아마 이 제동이가 착하다는 걸 다 알 거예요. 이해심 많고 상대방의 상대를 배려해 줄도 알고 책임감도 많고 그래서 방도 썼었는데 이게 편하게 있을 수 있었고 최근에 회사에서 일을 같이 했었는데 되게 같이 일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동이가 회사에서 나간 다음에 학교로 돌아간 다음에도 많이 도와줬는데 네, 도움 많이 됐고요. 네, 그래서 제동이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동아 고맙다. 네, 저는 김혜민이를 칭찬합니다. 네, 그냥 일단 신입생이란 게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지금 엄청난 친화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사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다들 잘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혜민이의 사교성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 네, 아무튼 영실 잘 적응한 것 같아서 칭찬하고요. 그거 이제 힘입어서 여러 사람들 도움도 잘 받고 하면서 연구 잘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은 언니를 칭찬합니다. 제가 처음 인턴으로 왔을 때도 정은 언니는 팀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연구실에 이제 합류를 했을 때도 랩장이어서 항상 언니가 리더직을 맡을 때마다 제가 봤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커뮤니티 쪽 일을 잘 모르긴 하지만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간 거 보면 언니가 일을 굉장히 잘 하셨다는 거겠죠. 그리고 항상 같이 일한 적이 많지는 않고 아주 작은 것만 해봤는데 연관되는 일이 아니어도 언니가 와서 한 번씩 물어봐 주시고 또 궁금해 해주시고 또 이것저것 알려도 주시고 해서 정말 좋았고 또 되게 별거 아닌 걸 했어도 격려하고 칭찬해 주셔서 또 신나서 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의 이 한 해 동안 랩장을 무사히 마친 그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후배들을 잘 보살펴 주시는 그런 포용력을 칭찬합니다. 저는 주영 언니를 칭찬합니다. 주영 언니는 제가 랩 들어왔었을 때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특히나 올해 랩장을 하면서 더욱더 많이 친해지고 많이 가까워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약간 서투른 점 그리고 항상 까먹고 칠칠맞게 뭔가 놓치는 것들을 주영 언니가 하나하나씩 다 캐치해 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 뒤늦게 급하게 주영 언니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좀 어떻게 보면 짜증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침착하게 대응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정말 막막했던 랩장을 올해 랩장을 정말 주영 언니랑 다른 많은 분들 덕분에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므로 주영 언니를 칭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박사과정 장인서 학생을 칭찬합니다. 인서 학생과 올해 처음으로 과제 일을 함께 해봤었는데요. 과제를 처음 시작하다 보면 수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참 많은데 올해 과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과제 실무 담당자로서 참 아주 잘 진행해 줬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실무 담당자라는 이유로 중간에 소통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인서 학생은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응해 줘서 제가 일하면서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또 일 얘기를 할 때도 인서가 항상 절제된 목소리로 인서표? 눈웃음을 지으면서 편안하게 지어줘서 항상 즐겁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2년 동안에도 과제 수행 열심히 하면서 인서답게 멋지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느 해보다 남다른 해였던 것 같은데 마무리 잘하시고 연휴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최종윤 학생을 칭찬합니다. 일단 두 가지를 칭찬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가끔 연구실에 와서 코멘트들을 날려줘요.
약간 그 코멘트들 자체가 그 연구실의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 연구실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저희가 종윤이한테 얘기를 해주고 종윤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가끔 해주잖아요. 근데 내부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들을 밖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종윤이는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좀 잘 해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맞네? 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갔어서 자주 보이진 않지만 볼 때마다 좀 도움이 됐던 친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어쨌든 잘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니까 뭐 투자도 받은 것 같고 그 투자 받은 걸로 그 일하는 공간도 받는 것 같고 자기 할 일 잘하고 있다는 거라서 칭찬합니다. 네, 제가 칭찬할 친구는 김채린입니다. 채린은 제가 본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근면하게 근면화 항상 후보에도 오르고 또 랩에도 굉장히 성실하게 다녀서 이 친구 가끔 랩에 사나 할 정도로 아침에 있고 또 오후에 있고 저녁에 있고 또 밤에도 있는 집에 언제 가는지 또 잠은 언제 자는지 너무 항상 궁금한 친구였는데 아마 박사 들어오고 석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겠죠? 제가 요즘에는 랩을 안 나가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랩에 또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친구가 아닌가 싶고 또 연구실 이제 연구가 아니라 연구실 내의 구성원으로서 또 저를 굉장히 가장 잘 대해준 또 선배 중에 한 명으로서 연구실 선배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또 가장 빠르게 가까워진 구성원 친구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서슴없이 잘 대해주고 또 연구실 선배로서 기강을 또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장난도 많이 쳐주고 또 그런 것들이 엄청 제가 또 채린 친구를 대하기 되게 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고맙고 또 이제 부랩장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해줬을 거예요. 저는 사실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혜택을 못 입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겠죠? 네, 분명 열심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 된 지 이제 시간이 뭐 첫 학기 1년 지났나요? 그랬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물론 좀 더 이제 쉬엄쉬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롱런인데 너무 이렇게 또 열심히 하면은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좀 쉬엄쉬엄 하면서 연구를 하고 또 좋은 결과를 내고 또 나중에 협장까지 하는 저희 채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저도 장난 더 많이 치고 더 가까워질게요. 파이팅! 저는 광균 오빠를 칭찬합니다. 일단 제가 석사 할 때부터 광균 오빠 하시는 거 보면서 진짜 뭔가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연구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배울 점이 많은 선배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제 박사 진학하고 나서도 제가 이런저런 고민들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옆에서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조언도 많이 남겨주시고 해서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면이 있어서 되게 귀엽기도 하십니다. 막 별빛 팡팡 아몬드를 드신다거나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신다거나 그래서 되게 평소에는 정말 뭔가 연구에 완전 매진하고 되게 진지한 면이 이렇게 많다고 느꼈었는데 그런 귀여운 면모도 있으셔서 되게 의외의 면모도 있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균 오빠를 칭찬합니다. 저는 노준영 교수님을 칭찬합니다. 교수님이랑 저랑 이제 2017년부터 연구실 들어왔으니까 7, 8, 9, 10, 네, 이제 4년째 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항상 밝은 미소로 저희를 반겨주시고 논문 지도에 있어서 항상 친절하시게 이해 안 되실 때 잘 물어봐 주시고 그 일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항상 자,
잘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좀 난독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뭔가 서류 작업할 때 맨날 오타를 내는데 그런 거 화내지 않고 항상 아 이런 거 오타 있어서 수정했어요 라고 메일 보낼 때마다 너무 부끄럽지만 감사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노주현 교수님을 칭찬합니다. 네, 칭찬 잘 들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듣고 나니까 또 가슴이 떨리면서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우리 랩이 이렇게 칭찬합시다가 계속 매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랩 구성원들끼리 서로 아끼는 이런 문화가 잘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연구실 생활이나 이런 집단 생활이 자기 실적만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동료를 배려할 줄 알고 위할 줄 아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런 칭찬을 합시다 요거를 보면서 우리 연구실에 이런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계속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오. 이거 시키면 안 될 거. 다시. 까버려. 제가 칭찬할 사람은 혜민입니다. 혜민이라고 해야 되나? 혜민이라니까 혜민 선생님 같아요. 네. 다시. 다 이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저희를 이제 동생같이 챙겨주는 주영 언니한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칭찬이에요. 고마움을 전해버렸는데? 잠시만. 다시. 항상 언니가 리더직을 맡을 때마다 봤는데요. 항상 그... 아! 다시. 제가 칭찬할 사람은 차시헌 씨입니다. 네, 이름 부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죠? 네, 어색합니다. 그리고 야, 잠깐만.